채인입니다. 오늘은 채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날인데요. 예전부터 제가 하고 싶었던 터프팅을 이렇게 하러 왔어요. 오늘 러그 한번 아주 예쁘게 만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막 움직이면서 작동을 하거든요. 약간 무섭게 생겼어. 범이 버튼이 눌리면 움직여요. 네. 버튼 눌렸을 때.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면서 움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아래에서 눌러주세요. 오! 버튼 떼서 완전히 멈추면 바늘 뽑아주세요. 우와! 이 약간 이렇게 위로 올려야 되는 거죠? 네, 맞아요. 네. 만약에 이렇게 이 정도로 붙어도 덜 붙은 거거든요. 이렇게 완전히 밀어서 붙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연습 삼아서 여기에 써보셔도 되고, 여기 네. 아래쪽에 쏘셔도 되니까요. 편하게 한번 네. 연습해볼게요. 떨린다! 맞게 했나요? 좋은데요. 지금 조금 천천히 올라가서 좋을 것 같아요. 어렵다. 네. 와, 완전 꼬불꼬불해요. 오. 아, 이게 어렵구나. 아, 제가 이 글씨체를, 이 폰트를 엄청 좋아하는데요. 러그를 이걸로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이런 디자인의 러그가 시중에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로 직접 도안을 짜서 만들 수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C예요. 제 이니셜 CY 할 때 그 C. 우와! 귀엽다. 사실 제가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감각에 잘 맡겨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뭔가 할 때 제 몸의 진동이 엄청 대박이에요. 여기 약간 크리스마스 트리 같지 않아요?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배그 잘하실 것 같아요. 에임이 거의 막 진짜 숙소요? 아마 멤버들한테 욕을 많이 먹을 것 같긴 한데 잘할 것 같은 멤버 이거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뭔가 도안 짜는 게 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일회나 도시락이 되게 아기자기한 분위기로 잘 만들 것 같아가지고 좋아할 것 같아요. 다음에 한번 같이 와보는 걸로. 뭔가 일직선으로 할 때가 되게 기분 엄청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막무가내로 하고 있나요? 조금 천천히 올라. 그렇죠. 네. 네. 너무 예뻐요. 취미나 그림 같은 것도 그렇고 생산적인 거를 좋아하는데 되게 실용적이다 보니까 선물하기도 좋고 사용하기도 좋아서 요즘 이거랑 그 레진으로 공예하는 거? 그게 약간 본드같이 생긴 건데 굳으면은 좀 투명하게 이렇게 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그런 걸로 케이스도 만들 수 있고 그런 건데 일을 많이 늘리지 않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 자신이 근데 진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저도 못 밟고 이렇게 걸어 놓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계속 하면은 왠지 모르게 성격이 되게 귀여워질 것 같은 느낌? 이게 뭔가 귀엽게 생겼잖아요. 저 뭔가 지금 되게 전문가 같지 않아요? 선생님 앞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긴 하는데. 진짜요? 진짜 다행이다. 그럼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막 약간
뭐 약간 이렇게 하시는 거. 와, 제가 집중하면 제가 입이 튀어나오거든요. 제가 지금 입이 계속 이렇게 돼가지고 곧 여기에 뽀뽀할 것 같아요. 이것도 되게 뭔가 차분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잘못돼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희 회사 인포 앞에다가 이렇게 대문짝하게 놔두는 거 어때요? 왜 끄덕이세요? 제가 되게 미래에 뭘 해야 할지에 대한 계획을 엄청 많이 세우는데,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고생을 좀 더 많이 해보고 싶어요. 고생을 좀 하면서 퍼플키스가 잘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저 이번 연도에 일본도 가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도 되면 좋게 하고 하면은 또 많은 추억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추억도 많이 쌓고 하고 싶습니다. 약간 어렸을 때 엄마 요리하고 있는 거 맨날 이렇게 쳐다봤는데 약간 그때 그런 느낌이에요. 쌤께서 말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여기 짚는 건 좀 비슷하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붙여주신 부분 끝에를 예쁘게 제가 이렇게 자르는 작업을 해볼 건데요. 마요네즈 찍은 지포 냄새가 나요. 맡아보시네요, 진짜. 그쵸? 딱 마요네즈 찍은 지포 냄새. 제가 러그를 사서 항상 깔아놓으면 강아지들이 거기가 자기 침대라고 착각하고 그거를 가져가는 거예요, 자꾸. 방에다 놔두면은 강아지들이 항상 가져갔어요, 그거를. 이런 색깔도 절대 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 이쪽이 다듬은 쪽, 이쪽이 다듬지 않은 쪽이에요. 확실히 뭔가 좀 어떻게 이러다 러그가 막 이렇게 작아질 것 같아요. 뭐 어떡해. 괜찮아요. 내 마음속에 대칭만 맞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개성 아닐까요? 뭐 해도 해도 계속 뭔가 눈에 보이는 첫 선생님들이 내 머리를 보면 이런 기분일까? 뭐 왜 자꾸 나오지? 어디서 나오는 거지? 지금 하면서 느끼는 건 세상에 쉬운 거 하나 없구나라는 겁니다. 네. 아니 오늘 했던 작업 중에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근데 저는 20살이 됐다는 거에 되게 많이 슬퍼했던 사람이어가지고 그때 충분히 슬퍼하고 나서 그 이후로 별 생각 없었던 것 같아요. 완성된 것 같네요. 우와, 감사합니다. 잘 만든 것 같아. 선생님이 되게 많이 도와주셨지만 그래도 되게 뿌듯한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총 쏠 때 그 쾌락이 엄청 나가지고 거기서 엄청 스트레스가 많이 풀리는 것 같아요. 이건 진짜 못 밟을 것 같아요. 러그로 못 쓸 것 같다고. 저도 이거는 어디 세워놓든지 걸어놓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SNS에도 플로리드 보라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플로리드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체인이 하고 싶은 거 다해였습니다. 안녕. 여기 있어요. 하나가 더 생길 것 같아요.